이른 아침, 씩씩한 얼굴로 출근 중인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예은 씨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 복지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베네핏 파트너실의 이예은입니다. 저는 22년 1월에 입사했고 지금은 NC 카페와 모바일 식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어떻게 출근하고 계세요? 저 회사에서 모두의 셔틀 지원금이 나와서 편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통 내리세요? 지금 제가 조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따가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울리는 사내 메신저 알람 소리. 출근길도 방심할 수 없다. 꼭 급할 때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건 국룰인가 보다. 오늘따라 부팅도 느리게만 느껴진다. 다급한 손가락이 꼭 예은 씨 마음 같다.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들. 예은 씨도 집중해본다. 입사한 지 1년 반. 능숙한 엑셀 실력만큼은 선배들 못지않다. 이젠 제법 직장인 태가 나는 예은 씨는 베네핏 파트너실의 주니어다. 저희 부서는 NC 사업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경험하고 또 생활의 안정을 통해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굳어있던 예은 씨 얼굴이 금세 활짝 피었다. 이제 좀 바쁜 건 좀 끝나셨어요? 네, 이제 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식권 담당하고 있는데 결제 금액을 어디 보낼 데가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급한 일은 끝냈지만 오전 업무는 이제 시작이다. 저 NC 카페 가야 될 일 있는데 같이 가실 예슬님 구합니다. 예슬님 커피 사시나요? 회사 쏩니다. 렛츠고 렛츠고. 급한 일을 끝내니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팀원분들이 어디 가세요? 저 NC 카페 2에 시즌 음료 종료일이 와가지고 확인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 봄, 예은 씨는 NC 카페에서 특별한 음료를 직접 기획했다. NC 카페 진짜 많이 갔겠다, 이거 하면서. 응, 진짜 초반에는 엄청 인기 많아가지고 맨날 갔지. 나도 그거 오픈런에서 먹었어. 그니까. 오픈런까지 이어질 만큼 큰 인기를 누렸던 음료. 어떤 음료였을까? 예은 씨가 기획한 건 사내 IP 도구리를 활용한 도구리 시그니처 음료. 재고가 떨어져 일찍 마감되는 일도 비일비재. 시즌 내내 큰 사랑을 받았다. 드시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저희 NC 카페 2의 봄 시즌 음료로 나왔던 도구리 슈크림 쉐이크입니다. 귀엽죠? 올해 목표가 사내 IP랑 콜라보한 음료를 내는 거였는데 도구리가 저희 회사 IP 되게 귀여운 캐릭터여가지고 같이 콜라보해서 이번에 봄에 시즌 메뉴를 내게 됐어요. 도구리 음료를 받아든 사우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획한 음료. 사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은 씨의 일이다. 오전 업무를 끝낸 예은 씨, 어딜 가는 걸까? 지금 이제 점심을 드시라고 하세요? 네, 오늘 저희 동기들이랑 사원식당 NC 푸드코트에서 밥 먹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점심 메뉴 고르기. 똑부러지는 예은 씨와 동기들은 오늘의 메뉴와 대기 시간까지 미리 확인한다. NC의 사원식당 NC 푸드코트. 매일 달라지는 메뉴가 다양하게 제공된다. 저희 NC 푸드코트는 사우분들한테 조식, 중식, 석식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식부터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샐러드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최고의 구내식당입니다. 아, 너무 오버했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예은 씨의 선택은 샐러드. 건강을 생각한 야무진 식단이 예은 씨답다. 브로콜리 먹을래? 야채 헤이런데. 샐러드를 먹는다고 다 채소를 좋아하는 건 아닌 모양이다. 그래도 동기들과 함께하는 점심이 예은 씨에겐 너무 소중한 시간. 예은님 어떤 분이에요? 예은님은 되게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은님은 동그랗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정말 밝아서 사무실에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 혹시 점심 다 드셨나요? 네, 저 점심 다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식 카페 음료 화이트 콜드브루 라떼 사왔습니다. 화이트 콜드브루 라떼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만 있는 건가요? 네, 저희 NC 카페 원에서만 팔고 있는 시그니처 음료입니다. 책상에 뭐가 많은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책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키보드인데요. 제가 특별히 취업 선물로 저한테 선물한 키보드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들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려고 놔뒀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캐릭터 도구리 캐릴린더예요. 회사에서 나눠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NC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제가 취준생일 때 회사를 지원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각이 없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장이 자유로운 곳, 세 번째는 10명한테 말했을 때 한 3명 정도는 아는 곳에 지원을 하고 싶었어요. 딱 그거에 맞는 회사여가지고 이렇게 NC 지원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NC는 어떤 곳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힘센 여자 도봉순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회사 배경이 게임 회사인데 NC도 그 회사처럼 멋있는 박형식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떡해, 이거 너무 놀림 나갈 것 같아. 어떤 업무인가요? 네일케어룸 설문조사지 한번 확인하려고 가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공간이어가지고 여러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저희가 네일케어룸 이용하시는 사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최근 새롭게 시작된 사내복지, 네일케어룸. 특히나 판교의 유일한 복지라서 사우들에게 인기가 아주 뜨겁다. 업무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요즘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약 시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남자 사원분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지금 NC 다니고 있는 사원님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더 좋은, 더 만족스러운 NC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루 업무가 모두 끝났다. 기다리던 퇴근 시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유튜브는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1년 차. 잘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예은 씨.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를 익히고 또 빨리 배우는 게 제 마음속으로는 1번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반쪽짜리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자신감도 많이 찾고 많이 배워서 스스로 일잘러라고 명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모아 만드는 내일의 레벨. 예은 씨는 지금 레벨업 중이다.